외환시장 소식입니다. 한밤중에 계엄이 선포되면서 이게 우리 금융시장도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외환시장이 그런데 환율이 널뛰었고요. 정부의 경제수장들이 모이는 긴급회의까지 열렸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아람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아람 기자, 환율 급등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10시경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계엄을 선포한 뒤 20원 정도 갑자기 뛰더니 한 대에 40원 급등한 1,450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엔 상승세가 조금 누그러져 현재는 1,42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갑작스럽게 부각된 불안 요인으로 외국인들이 패닉세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들은 비공개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시장을 안정시킬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매일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는 각 기관이 점검해서 오늘 오전부터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중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임시금융통화위원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그 행위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주식시장은 평소대로 열립니까? 네, 계엄 소식은 환율 외에도 야간에 장이 열리는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업 선포 후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급락세를 보였고 해외 상장된 우리 기업 주가도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종목이 많은데요. 24시간 거래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30% 이상 급락했다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공포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증시가 열릴지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한때, 포털 사이트가 접속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네, 계엄 발표 이후에 네이버 카페에 접속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이버 측은 계엄 관련해서 따로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연 현상이 있어서 확인 중이라며 트래픽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아람 기자. 잘 들었습니다.